청년님들 안녕하세요. BJ 야시입니다. 야, 비빔밥, 오늘 비빔밥이거든요. 야시 부인이 직접 만든 비빔밥인데, 채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달걀하고, 무생채, 시금치, 당근, 애호박, 표고버섯, 콩나물, 그 다음에 가지까지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고추장도 이렇게 들어있는데, 이따 비벼서 먹을 거예요. 여기 참기름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. 참기름도 많이 넣었는데,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자, 참기름 넣었는데, 조금만 더 넣는다. 너무 많이 넣었나? 자, 그리고 요거는 청국장 되겠습니다. 청국장. 청국장. 그리고 이거는 열무 물김치. 되겠습니다. 그 뒤에는 야식 딸, 자유가 되겠습니다. 자유. 다시 청년들 비벼서 잘 먹을게요. 청국장 국물부터 한번 떠먹어볼까? 청국장이 지금 엄청 걸쭉해. 고기도 들어있고, 있잖아. 침 나온다, 막. 두부도 있고. 청국장 맛있다, 이거. 이거 비빌게요, 이제. 자, 비주얼 한이 정도 되는데. 잘 먹을게요. 엄청 맛있는데. 달걀을 반숙으로 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. 요거는 열무 물김치. 밥은 한 공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? 아, 두 공기. 시청자들 밥두 공기니? 자유가 방금 전에 밥을 먹어서 지금 좀 얌전해요. 맛있다, 맛있다, 맛있다. 자, 시청자님들 엄청 맛있네요. 비벼 살짝 좀덜 비벼지긴 했는데, 괜찮아요.
그게 딸이요, 딸. 완전 맛있어. 야식이 딸인데 지금 2살이에요, 2살. 한국 나이로 2살이고 개월 수로 한 8,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어요. 개월 수로 9개월이요. 6개월. 청국장 이거 엄청 맛있다, 이거. 오늘 소식하시네요. 소식할 때도 있고, 뭐, 많이 먹을 때도 있고. 뭐야, 다 먹었네. 야식 딸인데 아빠를 많이 닮았지. 본 BJ를 좀 많이 닮았어요. 제가 감자탕은 많이 안 먹어봐서 얼마나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,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감자탕도 한번 방송하도록 할게요. 열무 물김치 먹을게요. 없어 이제. 다 먹었다. 자식이 딸 자유가 방금 전에 분을 먹었어요. 맛있다. 자, 시청자분들,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자, 이거 한 개만 먹고.
좋다. 시장님도 오늘 비빔밥하고 청국장하고 열무 물김치하고 와 엄청 맛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적게 먹는 방송. 14시 야방은 취소됐어요? 아, 그거 어제 건데. 맞아. 아, 안 바꿔놨나 보다, 방제를. 뭐야, 이게. 자. 잠깐만. 자, 앞에 보세요. 화면 보세요, 화면. 엄마.